어떤 간증? 4304의 2부 계속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10분 후 대기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가동을 정지합니다. 연료가 부족해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연료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난로가 그래서 이제 새벽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일 다 끝나고 그다음 두 군데 사업장 들려서 밤 10시에 도착하면은 밤 10시면은 완전히 지쳐서 지쳐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하면 가방을 들 수 없을 만큼 몸이 비틀거리고 그런데도 이제 그때는 이제 제일 힘들 때죠. 남편 대신 내가 이제 대학생 둘 자식이 있는 데다가 또 이제 그 돈이 내 작품 활동도 이제 계속 해야 되고 7~8개 작품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작품이 대리석이 뭐 작품 하나 뽑는데도 350만 원씩 막 뭐 몇백만 원씩 나가죠. 대리석 재료값만 해도 작품 만든 다음에 돌 공장에 보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한 군데 가지고 안 되니까 두 군데를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작품도 하면서 이제 사업장도 운영하면서 밤에 이제 도착하면은 지쳐 있으면 우리 남편이 내가 비틀거리고 차 안에서 내려오면 비틀거리니까 그 가방을 들어줘. 그러면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여의도 순봉교에 11시 철야 예배를 가는 거예요. 또 차를 몰고 방배동에서 이제 여의도 철야 예배 가서 새벽 1시 12시에서 이제 철야 예배 끝나면 1시쯤 끝나요. 그러면 이제 와서 집에 와서 그러고 잠들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가서도 내 사무실 안에서 또 작품을 해요. 작품을 하고 틈틈이 이제 운영하면서도 작품을 해서 전시장에 나가야 전시에 또 작품이 발표돼야 되고 그러니까 1년에 7~8개씩 작품이 나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근데 그 작품도 그때는 골고다든지 십자가라든지 다 예수님 뭐 그 작품을 빚었어요. 십자가 작품, 골고다 작품, 가시관이라든지 은삼십이라든지 이런 작품이 그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종일 사업장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것도 이 군데 저 군데에서 다 작품을 했으니까 두 군데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이면 두 군데서 작품이 나와. 여기 사업장에 가서는 거기서도 그 운영하면서도 거기 또 작품을 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쪽에서도 경기도에 가서도 작품을 하고 그러니까 고단하긴 하지만 즐겁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 새벽에 11시 안 가면은 수입이 확 떨어진데 날마다 가니까 내가 작품을 하고 사업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을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철야 예배를 지친 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힘을 주셔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집안일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자식들 다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는 또 두 군데 사업장을 들려서 또 십자가 조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보니까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거의 하나님 일이었어요. 또 철야 새벽 기도 가고 또 사업장 가서는 이제 또 작품을 십자가 예수님 작품하고 저쪽도 경기도 가서도 십자가 또 거기는 다른 골고다 작품이란 걸 하고 두 군데서 작품을 해나가요. 7~8개 그룹의 전시가 작품이 나가죠. 그렇게 했으니까 거의 내 삶은 전부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차도 또 바꾸기도 하고 애들 둘 대학을 보내고 작품도 뭐 대리석이 뭐
하나 한마 작품씩 저 섞어 떠서 돌공장에 버리면 350만 원씩 재료값만 해서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참 즐거웠어요. 즐거웠는데 몸이 너무나 힘이 들었죠. 과로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렇게 그 종합 세월이 지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종합검사를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 옛날에 폐를 앓은 적이 있었네요. 흉터가 남아 있는 거 보니 그러는 거예요. 그 나는 그때가 그 폐를 앓은지도 모르고 너무 과로하고 막 먹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너무 과로하고 작품하느라고 또 그 사업장 두 개를 운영하고 또 철야예백하고 그 사이에 과로한 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폐를 앓았다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고 흉터가 남아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약도 안 먹었고 그냥 교회만 가서 철야예백만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아, 난 내가 폐를 앓은지도 몰랐어요. 흉터가 있다고 그래서 알았지. 그때 날마다 지쳐서 핸들도 못 잡을 정도로 기운이 없고 뭐 통증이 가슴에 있어도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흉터가 남아있다고. 나는 약을 먹은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다 치유하신 거예요. 맨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야 하고 맨날 예수님 십자가 작품 빚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내 삶이 전부 하나님 중심이었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신앙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지금 7개 8개 그룹에서 어떤 세종문화회관에서 내 작품이 갔는데 어떤 그 처음 당번한 선생님이 작가 선생님이 어떤 분이 와서는 내 작품을 그렇게 오랫동안 쳐다보던 십자 그때 골고다라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걸 보고 가다 그다음 오랫동안 그 작품 보다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팜프렛을 샀대요. 그러면서 저 작품 때문에 팜프렛을 산다고 그러더래요. 내 것 때문에 팜프렛을 그때 값이 한 3-4천 원이었으면 그때 당시 비쌌겠죠. 책자였는데. 그런데 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막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작품에 사진이 있는 줄 알고 샀는데 그게 사진이 없고 다른 작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팜프렛을 찍어야 되니까 한 달 내에서 뭐 두서너 달 전에 작가 팜프렛 그 검색을 다 내야 되죠. 그러면 팜프렛 낼 사진이라든지 그 이런 양력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내면 이제 그게 책자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작품이 완성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작품을 팜프렛에 내도록 그것을 이제 내요. 그런데 그 작품이 이제 나갈 때 완성이 마지막까지 빼빠지라고 마지막까지 해서 이제 작품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 작품 사진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참 저렇게 한 사람만 이래도 저렇게 내 작품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그랬다면 우리는 참 기쁜 일이죠. 가시관은 어떤 분이 사시겠다고 얼마냐고 또 그 뭐 저기 그룹의 회장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하나님 거라 비매품으로 못 판다고 그런데 그 작품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면서 그러면 그걸 팔고 또 복사로 하나 뽑으세요. 자꾸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나는 안 팔겠다. 이건 하나님한테 바치는 성전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못 판다. 그런데 참 그 요즘은 이제 귀촌한 다음에 이제 이 땅 이제 하나님의 조각 성전을 지을 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세요. 이것은 내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내가 기도를 쌓는 부분, 그 땅을. 이것은 내 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땅이 아닌데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거지. 그런데 이제,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하고, 또 가족들의 식사 준비하고, 또 이제 인터넷에 이제 글 좀 올리고, 정치나 이제 다른 내가 쓴 글을 올리면 우리 딸이 또 다른데 그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산기도를 가요.
그리고 산기도에 가서 이제 산기도 끝난 다음에는 거기 이제 농사 일을 좀 하죠. 어, 풀도 뽑고 비료도 줘놓고 이렇게 비닐도 덮어놓고 그리고 다음 종자 뿌릴 준비를 다 하죠. 남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도와요. 우리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팔려고 막 이렇게 트랙터로 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소규모 농기구로 이렇게 해서 우리 먹을 것만 그리고 가축 먹일 것만 이렇게 이제 하니까 꼭 우리 가족이 필요한 양만 심죠. 간혹씩 그걸 다 누가 이제 훔쳐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뭐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 남은 걸 훔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게 뭐 많이 남을 땐 또 이웃을 나눠주는데도 그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훔쳐서 몰래 그냥 뭐 감자나 뭐 양파 뭐 고구마 머위 이런 거 다 그냥 우리 70, 80 먹은 노인들이 그냥 그 힘든데 그걸 그 수작업으로 이렇게 심어놓은 것들을 가져가면 좀 속상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또 점심 때 낮에는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또 정신 다 차려서 이제 가족들 다 먹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낮 예배를 드려요. 그건 온전하게 설교를 하고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대표기도 하고 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 이제 집사님이 또 기도하고 또 다 이 저기 그 정상적인 주일 예배처럼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날마다 예배 드린 설교문을 가족을 위해서 설교문 작성해야 되죠. 그런데 그 또 이제 점심 때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배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개들 밥하고 고양이도 밥도 주고 이제 집안일을 또 하고 나서는 이제 설교문 작성하고 또 여기에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어떤 간증에 또 설교문도 작성하고 날마다 드리는 언제나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날마다 드리는 설교를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설교를 작성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런 게 수십 권이에요. 이 설교문 이렇게 설교문이 3,220번이라고 돼 있네요. 설교문이 3,220번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설교문이 4,247번 4,277번을 지금 하고 있네요. 설교문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4,000이 넘도록 4,272번의 설교문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설교 작성하고 인터넷에서도 글도 또 쓰고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작품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염소장에 넣을 시간이 되면 또 산기도를 가서 해요. 그리고 이제 오기 전에 약 밭에 풀도 뽑고 이제 밭일을 좀 하다가 그러다 집에 들어와서 또 가족들 저녁을 차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시에 이제 또 저녁 예배를 드려요. 마지막 예배죠.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핀트가 맞춰지지 않고 세상에 맞춰지거나 한쪽 발을 이렇게 세상에 놓고 한쪽 발을 하나님 앞에 담그면은 하나님께서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러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게 드리는 삶이 즐거워요. 그것은 영적 풍요함 때문에 아주 마음이 풍족하고 하나님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또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니까 이 세상 건 시시해요. 세상 거 자랑하고 그러면 시시해 보여. 그건 천국 예비되어 있고 그 구원받은 그런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떨어지는 법이 없이 늘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그 오늘 이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삶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라고 오늘 이 간증을 주제로 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기촌에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마트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가게라는 것도 없고 뭐 저기 그런데 그 즐거워요. 누가 간혹씩 우리가 애써 만든 거 좀 훔쳐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주 참 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충만한 삶은 또 경건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것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은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러울 게 없어요. 옛날에 저기 부유하게 뭐 이렇게 막 할 것 다 하고 살았던 게 그것이 전혀 헛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진국을 온전한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니까 다른 세상 것이 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은 소금물과 같아서 먹어도 자꾸 이렇게 갈증만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아주 충만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뭐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지만 끝없이 새로운 유행이 나오면은 그것을 막 탐하고 새로 또 사고 끝도 없어요. 그런 것은 끝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그런 것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 것이 시시하고 이제 보잘것없게 되는 거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세상 명예나 권세나 이름을 날리는 것이 대단치 않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그걸 대단하게 여기고 그걸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다 시시해요. 아 저건 다 다음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눈 감으면 다 소용없는 거. 그 이름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만이 영원한 것이지 인간의 이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명예가 권세가 뭐가. 그래서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짐을 받아서 세상 것으로 그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비로소 성령 충만함으로써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더 높고 크고 거대한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핀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맞추세요. 그러면 점점 더 충만한 삶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행복하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 것으로 소금물을 들이키면서 남의 시기 질투하고 막 경쟁하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너무나도 마음의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멀리 가고 시시해지고 보잘것 없어지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화평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04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주목기도가 있겠습니다.